왕따 할 수 없는데 지금도 왕따네. 유치원 때도 왕따, 초등학교도 왕따, 중학교 때도 왕따, 계속해 왕따야. 유치원 때도 왕따, 초등학교도 왕따, 중학교 때도 왕따, 지금도 왕따야. 유치원 때도 왕따, 초등학교도 왕따, 중학교 때도 왕따, 지금도 왕따야. 왕따 난 지금도, 왕따 난 지금. 난 어릴 때 계속 옮겨 다녔지. 여기저기로 옮겨 다녔어. 이사를 했어, 돈을 이사를 했어. 다섯 살 때부터 나는 아빠가 없었었어. 아빠 없는 죄, 엄마도 일하러 나가셨고 나는 항상 혼자 노는 게 익숙했어. 혼자 놀다 보니 나는 혼자가 됐어. 그래 혼자 되는 게 회속해 혼자가 됐어. 유치원에 가서도 나는 적응을 못했어. 아니 애들이 나한테 적응 못했던 걸지도. 애초에 나는 애들과 잘 놀지를 못했어. 그때부터 나는 계속해 왕따가 됐었어. 초등학교 때 어쩔 수 없이 이사해. 이사한 동네는 내가 모르는데 유치원 때 있었던 애들도 다 날 떠났네. 애초에 초등학교 때도 계속 왕따였네. 내 속에 날 말 없어, 솔직히 할 말 없어. 애초에 애들이 나한테 관심 안 가준든. 내 나는 조용히 지내는 바보 같은 애고. 애초에 조용히 안 지내면 개병신 되는데 왜 나한테 관심 끄냐고 말해. 왜 관심 종자로 사냐고 말해. 그거는 그렇게라도 안 하면 니들은 봐주지조차 않잖아. 내가 좋아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아. 내가 좋아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아. 에, 나는 왕따가 싫었었어. 노래를 했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아직도 나는 왕따라서. 물론 그게 아니어도 나는 지금 또한 왕따였을지도 모르지만 난 더 외로워져. 나의 이것 때문에 나 외롭기 싫어서 이걸 했는데 애초에 정답을 말해주는 은인 없으면 속에 그 해답만 원해. 계속 이렇게 하래 저렇게 하래 하래 이렇게 하래 저렇게 하래. 난 할 말 없네, 이렇게 할 말 없네. 난 계속 외롭게 살았었는데 지금도 외로운데. 그렇게 안 살았으면 지금 안 외로울까? 글쎄 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계속 말하잖아 이렇게 저렇게 저런 사람들이. 근데 왜 당최 그렇게 산다고 해서 뭐 그럼 니들 말대로 얌전하고 조용하게 산다고 해서 지금 내가 왕따가 아닌 수 있을까?